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결국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우대 제국, 아수르 제국과 성경, 아수르 제국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우대 제국 책 116쪽에서 118쪽의 내용입니다. BC 609년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게 아수르는 수백 년을 이어온 상아시아의 주인자리를 완전하게 내주어야 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느느웨이는 BC 612년 이미 바벨론에게 함락되었고 하란으로 수도를 옮긴 아수르는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 BC 610년 하란까지 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제국을 계승할 야심을 품고 아수르 패잔병들과 함께 바벨론을 대항하려 했던 애굽의 바로 누구가 BC 609년 하란을 재탈환하려다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는 BC 609년 제국으로서의 깃발을 완전히 뽑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고 무섭던 아수르의 왕들도 모두 사라지고 아수르 왕의 마지막 모습은 왕궁에 불을 질러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비겁함 그 자체였습니다. 나훔의 예언대로 아수르의 멸망은 고대 근동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박수를 칠 만큼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오랜 세월 제국주의를 펼치면서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피지배 민족들을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몇몇 아수르 왕들의 어록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수르 나시리팔 왕은 짐은 잔인하고 전쟁에서 선두를 달리는 온 천하의 왕이며 굴복하지 않은 자들을 모두 짓밟아버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내 손아귀에 넣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살만의 세르왕은 자기 자신을 온 백성의 태양이며 온 나라의 군주라고 칭했으며 티글랏 빌레셀 왕은 내 손은 42개 나라들과 그 왕들을 정복하였고 그들을 강력한 내 통치하에 눌러놓았다라고 자랑했습니다. 사레립 왕은 자기 자신을 공포로 몸을 감싼 힘이 센 영웅이라고 했으며 에살 핫돈 왕은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꺼질 줄 모르는 불이며 적군의 땅을 몽땅 파괴해버리는 가차없는 무기라고 했습니다. 아수르 바니팔 왕은 자기 자신을 들판을 피로 가득 채우는 무시무시한 허리케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아수르 왕의 어느 기념비에 새겨진 문구입니다. 나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겼고 3,000명의 포로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 나는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기도 하였다. 수많은 병졸들의 눈을 도려내기도 하였으며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 그 후 바벨론에 의해 이미 점령되어 있던 아수르의 수도 느니웨이는 나훔의 예언대로 홍수로 물이 범람해 도시 위로 6m나 토사가 쌓여 BC 609년부터 AD 1846년까지 2450년 이상 그 존재를 깊은 땅속에 묻어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통치자 다윗과 아수르 왕들의 어록을 비교해보면 하늘과 땅입니다. 아수르 왕들은 교만하고 잔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올라서도 하나님 나라의 종임을 인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섬겼습니다. 아수르 왕은 자신을 온 백성의 태양이며 온 나라의 군주라고 했으나 다윗은 주는 나의 목자이며 나는 주의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수르 왕은 굴복하지 않은 자들을 모두 짓밟아버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내 손아귀에 넣느니라 라고 교만했으나 다윗은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아수르 제국과 성경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